피임약을 회사에 두고 와서 전 목소리도 약이 안 좋죠. 잠도 두 번이나 잤고 급하게 가디건 걸치고 옷 입었던 거 그냥 입고 슬리퍼에다가 모자 쓰고 급하게 나가는 중이에요. 원래 머리도 감는 편인데 머리도 못 감았어요. 너무 아파서 창백해요. 지금 얼굴에 피를 많이 흘려갖고 배도 아프고 비오려나 봐요. 심지어 벌써 어지러워. 근데 가방에 조개식 우산 갖고 다니니까 괜찮겠죠. 일단 갑시다. 여러분들 개구리 우산 또 여러분들이 익숙한 우산 근처 신호 비가 안 오지 않았더니 점점 오고 있어. 내려갈게. 비가 이렇게 많이 안 내려갖고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지? 인형 옷 보관함 팀 케이스? 제가 보내주신 건데 비 오는 날 실내화시는 이상한 사람은 보이겠다. 근데 이게 옷을 넣기도 좀 그렇고 어차피 인형 옷은 사면 입히잖아요. 그래서 쓸 데가 없어서 2천 얼마 주고 나눔받은 건데 배송비 받아서 손해 같아요. 4천 원 정도 되는 건가? 2천 원 주면 나 두 개 합쳐서 1천 원 정도? 한 개씩? 다이소 사는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약 같은 걸 넣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세일자세를 얻은 김에 약이나 좀 넣고 다녀야겠다. 아, 쓰레기가 엄청나네. 옷으로 좀 가리고 가리고 갑시다. 아, 머리도 떡 좀 먹고. 큰일 났네. 경비 상태입니다. 확인 후 다시 이용해주세요. 외국 나와서 다시 가는 중. 화장실 갔다가 배 아파서 피가 안 멈추니까 너무 어지러워요. 근데 회사에 캡스 걸려있어. 심지어 보안 등록돼 있길래 아 토요일날은 전혀 안 걸려있더니 또 걸려있네. 피임약이 9,000원씩이나 있었는데 또 사야돼? 이건 2만원 날리는 거네. 주기도 헷갈릴텐데 이러면 미치겠다. 한 3달 정도 더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세서 먹어야 되거든요. 비교해보고 먹어야 되는데 겨우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요일날에 고생하면 여기다 9,000원 더 써야 된다니 돈이 너무 아까워. 근데 쓰러질 것 같아서 안 되겠어. 먹긴 먹어야 돼. 어지러워. 치과.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강남약국? 저희는 일요일날 또 한다고 해서 찾았다. 강남약국. 다행이네. 열었을래나 한 번씩. 열려 있는데 끝났나 본데요. 망했네. 옆에 약국은 열렸을려나? 청주 상당약국? 열린 것 같은데요? 다행인데? 아닌가? 근데 이거 약국이 맞나? 병원 처방을 받아야 되나 본데? 네. 두고 온 거라 잠깐만 하루만 먹으면 되니까 5,000원 써가지고 결국 하나 샀는데 돈이 아깝다. 그 전남약국 열지도 않았다. 인터넷 연담이요. 규모 큰 약국이 옆에 다행히 열어가지고 종합약국 5,000원이나 하다니 저렇게 비싸고. 아무튼 집에 가자 이제. 피곤하다. 에이구. 다이소 한 바퀴나 두르고 갈까요? 괜히 나왔는데 또 구경이나 하고 가자. 지 캐릭터 스티커 색다섯. 이건 블루베리 사이즈 있고 블루베리 스티커예요. B세트? 근데 얘는 A세트 토끼라서 이거랑 비슷한 게 때문에 그 뭐냐 세트거든요. 이 이쁠 것 같아 아주. 블루베리 똑같이 반짝반짝 초록색 소품. 그럼 시리얼 딸기는 소품이 아니고 딸기는 얘가 딸기 보면 시리얼 얘가 분홍이 딸기일 것 같은데 아니야 시리얼 얘 초록인데 딸기. 똑같이 컨베티 영문숫자 이쁠 것 같아. 얘가 샀는데 손에 붙여먹었네. 스티커가 얘가 12월인데 12월 허리 되게 이쁘잖아요. 귀여워. 그리고 펑키인데 그건 바퀴라서 그런데 컴패티가 곰돌이 버전보다 훨씬 귀엽다. 일단 컴패티가. 그리고 영어 숫자 완전 귀엽다. 이거는 숫자는 영어가 더 귀여운데 딸기 소풍 나가는 것 같은데 딸기
홀로그램이라 반짝반짝한 것도 있어요. 근데 버전 또 서랍덕후라 안 살 수가 없어서 회사 근처 다이소에서 세트비 좀 괜찮은 서랍을 샀는데 4칸 정도 되고 3,000원에다가 미니 서랍장 사다. 미니 서랍장을 너무 좋아해서 사요. 위아래가 이렇게 좀 넓어요. 좁은 건 안 달라 했는데 가격 퀄리티 괜찮은 것 같아요. 꽤 많이 들어가가지고 하나 샀는데 이 스티커로 같이 꾸며보려고요. 아이 소나기 한다. 김을 처음 많이 내고 바닥고 갑자기 소나기 내린다. 이상하냐. 탐상계 양간 있겠처럼 토에는 미숫가루 이런 식으로 담아도 괜찮을 것 같아. 쿠폰도 아닌데 간식을 좀 많이 챙겼어. 초코파이 이런 거. 아, 배 아파요 진짜. 저녁에 밥 먹으러 가서 그냥 남은 닭다리 조각 같은 거 콩닭도 먹고 라면 끓여서 남은 거 먹고 있거든요. 배고파서 먹으려고. 어지럽고 하루 종일 먹은 게 사실 아침 먹을 거 없어서 저녁은 안 먹었으니까 대신에 간식도 좀 먹고 든든하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리를 너무 오래 했더니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엄청 어지러워. 뭔가 할 수가 없어. 빨리 닦고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잠이 너무 많이 오고 두세 번 잔 데도 피곤하고 오늘 좀 일찍 잘 것 같아. 안 그러면 내일 지각하고 나서는 거의 다 컸으니까 이거 먹고 치우고 자면 되겠죠. 오늘 살은 하나도 안 먹고 닦아줬으니까 크고요. 맛있겠다 그래도. 막 좀 역겹긴 한데 이거 포도주스거든요? 근데 안에 쌀이 있어. 시켜먹고 남은 건더기 위에다가 해놓은 거라 약간 이게 더 오래돼서 포도주같이 돼버렸어 주스인데 조금 돼가고 시간이 돼서 좀 역겨워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음료랍니다. 먹어 치워야지. 그래도 나름 맛있을 수도? 먹어본 결과 밥알은 그냥 달달한 밥알. 포도는 주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포도주스가 아니라 약간 포도주 맛? 술 같은 비슷한 맛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먹을 게 넘쳐나네요. 먹을 게 많네. 굶어 죽을 걱정은 없겠네. 일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돈도 진짜 많이 벌고 싶어. 아무튼 힘들게 하고 30분 정도 쉬려고요. 힘들어. 피곤해. 전화하고 자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힘들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돈 걱정, 마음 걱정, 너무 힘들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우리는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힘들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